여러분, 미카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마지막 영상 이제 올려놓고 2일 전인가요? 제가 2일 전에 이제 게임 영상 마지막 올려놓고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2일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제 다이소스 게임이라고 제가 올린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도움말 없이 제가 그걸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도움말 없이 제가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보시는 분이 다들 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도움말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이제 한 번에 이제 선택을 잘 잘하는지 이제 다들 다좀 이제 의아해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어떻게 저걸 한 번에 선택하지? 도움말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는지 참 궁금하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건 제가 예전에 핸드폰에다 그 어플 깔아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연습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좀 어려운 거는 이제 다른 게임도 아직 못 올린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제 하면서 이제 올리려고 해서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뭐몇분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도 제 영상 봐주시니까 너무 이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과자를 제가 사왔는데, 이제 이게 고구마 왕과자라고,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이런 거라고, 약간 그림에 고구마 킹이라고, 예, 네, 왕관이 지어져 있네요. 어쨌든, 뭐뭐 들어있나?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110g짜리고 칼로리는 110g에 484칼로리 정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1000원짜리고요.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오늘부터 이제 홈플러스에서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제 그 과자는 이제 2 플러스 1으로 이제 지금 세일 중이라 이제 지금 이거 전단지거든요. 갖고 온 전단지인데 동일 브랜드나 동일 가격에, 예, 동일 브랜드나 동일한 가격이면은 이제 교차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사든 이제 그 가격대로는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가격으로. 두개 사면 하나. 뭐, 그래봤자 뭐, 똑같이 나가는 거겠죠. 두개 사도 하나 값이긴 한, 두개 값밖에 안 나가도 뭐, 그것도 뭐, 세 값이나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 세 봉지하고 제가 이거 세 봉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옆에 있는 건 닭꼬야끼볼. 네, 닭꼬야끼 맛 닭꼬야끼볼이라고. 네, 이게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기 뭐뭐 들어갔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찰옥스 전분, 이제 뭐. 해태 가루비가, 제조하는 데가 해태 가루비겠죠? 같은 회사 쪽에서 아마 제조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오징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이상하게 오징어 과자 같은 거는 이제 먹으면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오징어 같은 거 제가 안 먹거든요, 저는. 생오징어 제가 생오징어 같은 거는 오징어 회도 안 먹고 오징어 국도 안 먹어요 제가 솔직히 오징어 자체 제가 아예 안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먹다가 이제 좀 몸에서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뱉어버렸는데 그때 예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제가 오징어 자체를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는 이제 저는 말린 오징어밖에 안 먹어요. 생어는 절대 안 먹다 보니까, 저는 생오징어 절대 안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음식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타코야키부 이거는 이제 한개이한 봉지에 1190원이고요. 세 봉지에 2380원. 이제 나눠보니까 한개7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영상 찍다 보니 옆에 지금 살이 찍힌 듯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이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700 얼마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봉지에. 한 봉지에 이제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얘는 한 개, 이거 세 봉지에 2,0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봉지에 666원 정도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개 793원 정도 이게 나와요. 한 봉지에 793원이니까 한 봉지에 8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얘도 한 봉지에 666원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예.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건 제 아이패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내일도 가서 이제 또 털어볼까? 요 생각 중에 내일도 가서 또 이제 과자를 좀더 사가져올까 생각 중에 해요. 이제 이거 1,190원짜리, 1,000원짜리고요. 뭐 1,200원짜리도 있고요. 뭐 이제 2,000 얼마짜리도 있고 2,380원짜리도 있고 뭐 1,180원짜리도 있고요. 뭐 어쨌든가 좀 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한 게 있다 보니까 아 같은 과자면은 이제 같은 동일한 브랜드에 같은 브랜드에 이제 뭐 같은 가격이면은 이제 교차 구매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뭐 비록 제뭐 구독자 수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이제 제 구독자 수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그 구독자 중에 이제 제 구독자 중에 5명 중에 이제 세 분은 저희 가족이죠. 저희 가족이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진짜 제거 이제 구독해 주시니까 저 깜놀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솔직히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저도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1년조차도 아직 안 됐는데 1년조차 아직 1년 미만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년에 되면은 이제 1년차 거의 아마 들어가겠죠. 제가 아마 설날 지나고 나면 1년차 아마 들어가겠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어쨌든 간에 이번 달 말쯤에 이달 말쯤 되면 아마 설날 전에쯤이나 되면 아마 설날 좀 지나고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설날 전이나 어쨌거나 설날쯤에 아마 쯤 되면 이제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1년차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비록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은 없는데 시선은 좀 느껴요. 이제 밖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다들 뭐 무슨 이유로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찍고 있었는데 영상 지금 다시 찍잖아요. 이거를 다시 찍고 있는데 아까 영상 찍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들어오는 바람에 방해받아가지고 영상은 잠깐 멈춰가지고 이제 이미 앞에 찍어놓은 걸 지워버리고 다시 찍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몇 시간 전에 제가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죠 이제 과자는 아니지만 과자 비슷하게 한번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란하고 식용유 하고 이제 설탕하고 그리고 발라가루 하고 밀가루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그래서 엄마 드린다고 놔두긴 했는데 이제 드실진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핸드폰의 온도가 좀 높다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가려보니 핸드폰이 지금 온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충전 중이다 보니까 지금 충전 중인데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